오늘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신나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또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할 때 임하는 저주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그러나 평정하지 너희가 내게 아니하여 이 모든 모든 명령을 명령을 준행하지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아니하며 규례를 내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모든 계명을 계명을 준행하지 준행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내내 언약을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할진대. 아멘. 왜 주님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가 라는 거죠.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멸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그들에게 허락한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면서 지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모든 나라에 흩어지고 끌려다니고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이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복과 저주가 그들에게 있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걸 나타내고자 복과 저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 섬기도록 두긴 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건 아무리 그 이방인들이 크고 광대하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나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나라를 그와 같이 강성하게 한것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여, 복과 저주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뺏어갈 수도 있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강대케 하는 것도 여호와여. 그 나라를 쳐서 무너뜨리는 것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한 이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갔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뭔가 무너지고 빼앗기고 가슴 아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왜 이러한 일이 나한테 있느냐, 그리고 불평불만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들에 비하면 아주 양호하죠. 욥의 고난이나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을 비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건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의 행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진노가 임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그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주님은 다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에 서서 저주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을 때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마음에 생각을 하시고 사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게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뭘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에베소서 3장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도 역사했었고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던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은 그 불순종을 하는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로 만드신 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신 자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생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택한 자가 되어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도록 주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법이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율법은 두려운 법이고 무서운 법이고 복음은 쉬운 법이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십자가의 법입니다. 율법은 어겨도 기회가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버리고 그 법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버린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물며 십자가의 도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나에게는 이 저주가 임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서는 형벌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말씀 첫 번째로 어떤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느냐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쇠약해지고
파종하는 것들은 다 헛되게 되는 재앙이 임할 것을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복을 받을 때는 참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그 어떤 과일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저주가 임하니까, 그 재앙이 임하니까 내가 파종한 것조차도 다 헛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갖고 써도 대적이 그걸 먹는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갖고 써도 포도원을 빼앗긴다는 얘기죠. 다른 자들에게 뺏긴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잘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탁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하나도 내가 걷어들이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 이런 일 실제로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기껏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건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왔나 싶은데 한순간에 이게 다 빠져나가버려요. 아무것도 건진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내 손에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그걸 지켜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쇠해진대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생명이 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행위로는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은 쇠해진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얻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내가 들어갈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생명도 누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도 다 거둘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과 21절 말씀 노트에 없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아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보같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고 나중에 다른 신을 섬기다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보면 내 안에 너무나 내가 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예수님만을 난 사랑한다, 예수님만 섬기겠다 해놓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 사역자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 참 궁금해요. 십자가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았다면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몸을 살찌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 말씀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살이 쪄요? 소화가 돼야. 영양분으로 바뀌어져야지 되죠.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력이 되어야 살이 찌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엔 두 가지 피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
부모로 받은 피, 하나님의 거룩한 피. 육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아버지의 피를 받은 아버지의 씨, 김씨, 이씨, 박씨, 정씨, 그 씨를 따라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씨,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피를 마신 자가 되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던 농사를 짓던 사업을 하던 또 믿음의 어떤 수고를 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든 교회가 세워지는 거든 가정이 세워지는 거든 사업이 세워지는 거든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충만해야 내가 하는 수고의 결실도 다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한 수고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를 지키려고 해야 이 성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뭐가 찾아올까요? 사망이 찾아와요. 나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대적에게 패하게 되고 17절 말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가는 곳마다 원수를 다 패할 수 있게 했는데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말을 읽고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걸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걸 따른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말을 듣고도 여호와께서 손을 대시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수를 만나서 대적을 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는데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불평하기보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 안에서 생명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거든요. 잘하는 것 같이 해도요 얼굴은 죽상이 되어져 가지고 하면 상대편이 볼 때 입으로 네 해도 저거 지금 나한테 불만 갖고 있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아유 네 잘못했어요 네 잘할게요 그럼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심령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생명이 있으면 뭐가 와요? 사랑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를 대할 때 내가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대할 때 결국은 그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뭘 가져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고 내 심령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아직도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내 세상을 향해선 한 욕심이 이거 못 버려 나는 이거 못 버리겠어 이거 가져야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하면서 이거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거 놀 때까지 사단이 나를 쥐어 흔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나를 치게끔 허락하세요. 이게 분명히 잘 해결돼야 될 일인데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빨리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날 피할 바위시거든요. 피할 곳이 없게 만들어요.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생겨.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말을 잘못하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돌아서 나한테 와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고요. 입의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안 듣는다고, 안 본다고 누구를 갖다가 힐난하는 말이나 나를 높이는 말을 했다 치자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저 사람 귀에 들어갔지 싶은데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워. 창피스럽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는 거지. 믿음에서 떨어지면 적에게 패하고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에서 떨어지면 순간에 내 의가 올라오고 내 의가 올라와서 그 의를 따라가면 벌써 이미 죄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의의 종이, 죄의 종이 되어진 순간에 예수님은 버린 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레위기 26장 16절에요. 이와 같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뭘 한다래요? 일곱 배로 징벌하시겠대요. 일곱 배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정죄하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안 회개해. 그러면 조금 더. 회개 안 해? 조금 더. 그러다가 그래도 회개 안 해? 그러면 일곱 배야. 일곱 배로 재앙을 징벌하신대잖아요.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 말이요. 오늘 26장에 한 번 나오지를 않고 몇 번 나온다는 거예요. 단계를 지금 높여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회개 안 하고 말 안 들어? 여호와를 안 섬겨? 그러면 점점 더해져서 일곱 배의 징벌이 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세 번째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땅은 산물을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쟁에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수고한 것에 다 헛것이 되어지게 하는 일. 바로 우리 삶에 고난만 연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왜 난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지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오죠. 그 네 가지 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들을 가지고 그냥 아 어떤 밭을 비유하는구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기면 내 밭이 이런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밭. 완악해져 강팍해져가지고 말씀을 받아도 금방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요. 길가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고 그 자리는 은혜가 됐어. 그런데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니 그 쓴뿌리가 뭐예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생긴 게 쓴뿌리예요. 내 과거의 상처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다 움켜쥐고 있는 거. 이게 쓴뿌리예요. 내 자라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잘못을 했어도 자녀가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쓴뿌리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받아들이니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오빠하고 남매였었는데 오빠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 키도 작고 똑똑하고 못생겼어요. 어딜 가면
오빠만 너무 칭찬을 하고 동생이라 그러면 네가 동생이야? 어쩜 그렇게 다르게 생겼니? 한 사람 너무나 잘생겼다고 칭찬하고 어쩜 그렇게 다르게 생겼니? 이 말은 뭐예요? 어쩜 너는 이렇게 못생겼니? 그 말이잖아요. 그 소리를 어려서부터 너무 듣고 자라가지고 그 컴플렉스가 너무 장난이 아닌데 이분이 사역자가 돼서 전도사가 됐는데 문제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없어요. 나는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어떤 저런 생각을 했지? 나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를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잘못 생각한 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네가 말을 이렇게 한 건 이런 생각 때문이야. 말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한 말. 그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받은들 뭐하냐 이거예요. 이 쓴뿌리가 안에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누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돌짝밭이 된 겁니다. 주님은 그 돌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돌을 걷어내는 일이 있는 건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내 잘못된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눈이 또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사건을 접할 때에 그것으로 받는 충격이 다르게 오기 때문에 온전하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원해요?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돌짝밭을 다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저주를 하고 정말 재앙을 내리는 것들 중에 무서운 건 뭐냐면 내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 심령에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심령에 평안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재리와 유혹 때문에 가시덤불이 있어서 뾰죽뾰죽해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대고 말만 나왔다 하면 가시가 돋친 말만 하고 사람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주 안에서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일을 하시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가시 돋친 말을 하는 가시덤불 밭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과실이 맺혀지겠어요? 안 맺혀지겠어요? 생명의 과실 절대 안 맺혀지죠. 이 땅은 누구 것이 돼 있어요? 마귀 것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만약에 이와 같이 빼앗긴 마음이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빼앗겼느냐. 그 다음에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에게 최대로 너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렇게 재앙을 받고서도 이래도 또 청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최대로 일곱 배래요. 조금 일곱 배가 아니라 최대로 일곱 배. 그래서 그 다음에 들짐승으로 인하여 자녀와 가축을 멸하고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짐승은 육체로 보여지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짐승들이 오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자녀를 삼켜버리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들짐승이 시편 49편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 이 땅에서 뭔가 권세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을 삼켜버리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일곱 인을 떼는 게 나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그래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을 어떤 분은
면류관을 가졌고 흰말을 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흰말을 탔다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죠. 마치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영혼들을 다 취해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왜 그와 같이 영혼들이 빼앗기고 있느냐? 생명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같이 말하나 복음이 아닌 것에 영혼들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이 화를 가졌어요. 화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화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쏴서 다 영혼들을 자기의 포로로 만든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마귀가요 교회를 향해서 화살을 얼마나 쏘아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화살을 맞으면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화살은 독화살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면류관을 갔다는 건 그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인정받아서 뭔가 옳은 것 같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단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교회에. 계시록 우리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주님이 이제 영적 바벨론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음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타락한 그리스도인, 배도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붉은빛 짐승을 탄 그 어떤 세상이 주는 명예와 이러한 것들을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기고 이기고 이기게 되어지고 영혼들을 취하고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피에 취해 있을 정도로 영혼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또 7배나 더 치시겠다고 말해요. 지금 점점 더 가증해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봉독합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칼과 연병과 그 대적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칼과 비교하고 있어요. 말씀이 말씀인데 칼로 친다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치 연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복음인 것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많은 무수한 영혼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영혼들이 피폐되어지고 죽어가게 있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대적의 손에 넘어간다는 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도대체 내버려 두고 계시냐고 우리 말하죠. 뭐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는 건 인정받는 말씀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가 화평을 제하진다는 건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네들이 교리가 옳다고 해서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서로 죽이는 일을, 다투는 일을 한다는 거죠. 붉은 말을 탄 자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흰 말을 탄 건 가장되고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된 거. 붉은 말은 피 흘리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피 흘리는데 무슨 피를 흘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영혼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식의 빈곤이 임하게 됩니다. 26절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이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제 적그리스도가 영혼들을 세상 양식으로 사는 걸 말해요. 사람들이 양식 때문에 자기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만드시는 걸 지금 레위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녀들의 살을 먹고 그 자녀들을 그와 같이 하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양식이 없을 때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그와 같이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그 모습의 신을 섬기는 것.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이와 같은 제사들을 드리는 것. 실제로 내 자녀들이 내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다니면요.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금 문제의 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왜? 부모들 때문에. 부모들이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니까. 바로 믿음으로 가르치질 않으니까. 자녀들이 그와 같이 세상 것에 쫓아다니게끔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내가 받아봐야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이 자녀된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오직 썩지 않을 양식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양식을 찾는 그들은 그 썩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팔게 만드는 거죠. 어디에 구약에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이 기록이 돼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들이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땅을 팔고 나중에는 종으로 자기를 드리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육체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영적으로도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근데 그때에 요셉이 누구에게는 그와 같이 땅을 팔지 않겠죠? 제사장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이 땅 팔고 자식 팔고 종되는 일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또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일곱 배로 더 징벌하시겠다고 27절과 28절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왜 이와 같이 계속 징벌하고 또 징벌하고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회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금방 회개할 것 같으죠. 근데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잖아요. 회개 안 했어요. 결국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수록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복을 안 주시니까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간다. 그 말이죠. 내가 잘 믿고 잘 섬겼는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잘 섬긴 게 아닌데 자기가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변해 있는 교회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은 없고 다른 신으로 차 있는 그러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던 자들을 멸하고 그 산당과 분향단을 허시겠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산당을 헐고 이 분향단을 헌다는 것은 그들이 시체가 그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아주 싫어해서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2절과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을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타락한 죄종들, 하나님의 영혼을 맡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피하고자 하지만 피할 곳이 없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31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성읍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소들을 완전히 황량하게 만드시고 땅을 완전히 황무하게 해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난 거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다는 건 반드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간 이스라엘에게만 이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무너지고 같이 되겠느냐? 진노의 진노, 재앙의 재앙을 더하고 일곱 배씩 계속 더 증가돼서 무너져도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화인받은 심령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3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고 하고 그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의지했던 육체의 삶,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이 심령이 아주 황무한, 공고한 심령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하심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자가 되어질 때, 자, 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둘로 나뉘어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시죠.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나도 그 짐승에게 절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 하나님의 진멸하심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계시록 13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서 짐승 앞에서 받은 그 이적을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다른 것들이 더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듣기에 좋고 뭔가 받아들이기에 좋게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더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예수만 섬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느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이 원수들의 땅이 되게 합니다. 아까 바벨론이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음녀의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점점 그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오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의 피로 취할 정도로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핍박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핍박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있지 않으면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어뜯고 나를 물어뜯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헤헤거리고 웃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없이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매일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더 생기시는 것 같으세요? 더 이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래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말씀 안에 들어가라고, 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오직 주님 안에서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다 황무하게 했어요. 다 끌려갔죠. 이스라엘 땅이 황무해졌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에 안식년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만드는 이 시가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느냐? 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그거를 허락하시느냐? 자, 이것은 문둥병의 규례하고 연결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문둥병자가 적당히 문둥병일 땐 부정해요.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얘지면 뭐하다 그랬어요? 정하다고 말해요. 아니 참 이게 무슨 소리야. 문둥병은 부정한 거고 그건 정한 게 아닌데 어떻게 완전히 하얘지면 정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황폐해지면 안식을 누리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신 거. 그건 누가 완전히 지배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완전히 하얘질 때 정하다고 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 도무지 속수무책,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상태. 이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구원의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안식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34절, 35절 말씀. 그들이 원수의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이 이제 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네 땅에 못 사는 거예요. 원수의 땅에 사는 거예요. 원수의 땅에 살다 보니까 36절에 이제 그들의 마음이 쇠잔해지죠. 그 원수의 땅에 살면서 다시 종살이를 하니까 심령들이 쇠잔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36절로부터 38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여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게끔 원수가 그것을 삼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한 것이냐 하면 남은 자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남은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패망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떤 신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죠. 그러면 그들을 구원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큰 권세자 바벨론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몇 명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회개하고 여호와를 섬기고자 돌이킨 자가 남은 자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자녀가 되어진 자 몇 명이 남은 자가 아니라 모든 고통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복음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십자가만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리하지 못했구나라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섬기는 자, 그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는 데까지 해보라 이거예요. 다 하게 두신다 이거예요. 니네들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게 두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최종 결정을 지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회개케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40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절과 우리 4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기쁘게 받으면 이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42절에 하신 말씀 내가 같이 공독합니다.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대해서 각각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그 땅을 이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죠 다시. 근데 아직 땅이 다 온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주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상황인데 이것이 영적인 것도 동일하게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그의 몸된 교회는 그의 통치를 받게끔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심판의 노일자들은 회개치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남은 자라도 되고자 하는 자는 회개하며 돌이킨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재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깨닫고 해야 할 일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내가 과거에 행했던 일 또 내 마음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온전히 주가 되어지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내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다 낱낱이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럼 뭐겠어요? 열심히 회개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열심히 회개해서 내 안에 100%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이 재앙이 이 땅에 임하고 임하고 7배로 또 7배로 더 7배로 더 강한 7배로 더 재앙이 임할 때에 주님이 우리는 보호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봉독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끊임없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주님이 이와 같은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형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순적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반드시 불러 모으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레위기 26장 4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절이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여호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단 하나 구원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거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똑같이 임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계시록 18장 20절과 21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이 영적인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럼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음녀가 되어진 교회 속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저주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저주를 우리에게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이 재앙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일어날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가면 주님이 나를 거기서 보호해 주세요. 죽음이 나를 피해가요. 피만 있으면 사망이 우리를 피해갑니다. 결단코 사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비록 내가 잘못 그동안 해서 빼앗긴 게 많아도 예수님이 다 되찾게 만들어 주세요.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면 오늘 이 저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도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예수 그리스도만 택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적당히 대강 예수 믿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로 믿어야겠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 앞에 고백으로 기도를 하시겠어요.